전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 강태훈, 정혜승입니다. 11월 둘째 주 YBS 뉴스입니다. 연세대학교 캠퍼스를 사랑하는 교수들의 모임 주최로 외곽 주차장 건설을 요구하는 학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안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연세대학교 캠퍼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연사호가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와 관련해 학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30일에 있었던 백양로 협의체 회의가 결렬된 후 공청회를 거부하는 학교에 항의하고 학생사회에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백양로 협의체의 공식 일정이 끝났음에도 학교와 연사모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는 지하주차장의 위치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 없는 백양로의 정신을 살리면서 여기서 차 없는 백양로를 만들고 지하주차장은 백양로 근처에다가 하자, 거기다가 마련을 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했는데 본부는 그것이 뭐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다라고 해서 거부해서 결국은 이제 대안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학교 외곽에 거점 주차장을 건설하자는 연사모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신촌 상인과의 상생협약서를 보면 신촌 번영회가 할인된 가격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학술시설을 적극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 사항 하에선 학교 구성원 및 방문 목적 외에 차량이 유입돼 교육과 연구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으며 교통흐름이 중앙에 집중되므로 외곽 주차장이 있다면 그 피해가 최소화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법정 주차 대수에 비해 너무 많은 주차 면적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법정 주차 대수란 서울특별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하여 빌딩 연면적 대비 필요 주차 대수를 뜻합니다. 연사모에선 서울시 교통영향평가를 근거로 백양로 프로젝트에 계획된 주차 대수가 법정 주차 대수보다 1,498면 많아 총 25.9%를 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영대, 공과대, 이과대 등을 신증축하는 데 필요한 법정 주차 대수를 만족시키기 위해선 굳이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지 않고 외곽 주차장을 짓는 것으로 충분하단 겁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적 측면에서 지하주차장은 안정성 및 비용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하시설물은 토암 및 지하수로 인해 수명이 30년 내외에 그치고 손상 및 균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안에 비해 공사 영역이 확대됐기 때문에 공사비가 약 42억 원 증가하게 되어 외곽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마스터 플랜 수립 시 전제됐던 여건이 무너져 외곽 주차장 건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문 지역의 경우 경영대학 부지가 용재관으로 변경되면서 당초의 확보 계획이 무산됐으며 동문의 SK국제학사는 민자사업으로 신축하면서 충분한 규모를 확보하지 못했던 겁니다. 또한 야구장 부지는 체육시설과 500대 규모의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으로 마스터 플랜이 변경됐으며 그 외에 준상업용지는 지가가 높고 생활주민의 터전을 잠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거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학교와 연사모 간 공청회가 이번 달 내로 예정된 가운데 이번에야말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봅니다. YBS 뉴스 안세영입니다. 제50대 총학생의 포커스 올스토리는 학생회 측 전면 개정을 계획했으나 학대 운영위원회의 저조한 출석률로 인해 일부만 개정했습니다. 나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대학교 제50대 총학생의 포커스 온 스토리는 지난 2월부터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된 TFT를 만들어 학생회 측 전면 개정을 계획했습니다. 지난 2003년 이후 학생회 측이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표현적으로나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학생회 측이 관례적으로 이어진 것에 총학생회는 문제를 느끼고 시대에 맞는 학생회 측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총학생회는 지난 10월 29일부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만든 가안을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공청회, 이메일, SNS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 2일 열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인 논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확대운영위원회가 재적위원 122명 중 과반수인 61명을 간신히 만족하여 개회됐지만 학생회 측을 전면 개정하기엔 참석률이 낮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학생회 측이 본래 공개한 가안과 달리 일부만 개정된 것입니다. 학운영 오시는데 지체가 돼서 그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서 다음 연도
로 넘기기로 했고 공동공약화 해가지고 네. 저희가 학생회칙을 개정하는 것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어떤 종합생이 되든지 그걸 공동공약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개정된 사항은 다음 연도 학생회칙의 개정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결정한 결과이며 이에 따라 제4장 제24조 2항과 제16장이 개정됐습니다. 비록 이번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개정 방식에 대한 방법이 논의되어 다음 연도 학생회칙 개정이 용이해졌지만 확대운영위원들의 무책임한 태도로 이번 총학생회도 허술한 학생회칙을 물려주게 됐습니다. YBS 뉴스 나수연입니다. YBS 뉴스 단신입니다. 지난 4일 우리대학교 제51대 총학생회 및 제26대 총여학생회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총학생회장 고은천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선 11월 4일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11월 12일에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13일 후보 등록 공고 이후 선거 유세 기간이 시작되며 19일엔 국제캠퍼스 합동유세 및 정책토론회, 21일엔 신촌캠퍼스 정책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및 단과대학생회 선거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지난 4일부터 제50대 총학생회 포커스 온 스토리가 사실상 임기를 마치고 학생회 체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11일부터 29일까지 총학생회실의 일반 학생 및 선본원들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기존의 총학생회 민원 업무, 대여 업무 등은 최소화되거나 혹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엠버스 승차 티켓 배부의 경우 국제캠퍼스에선 기존과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배부되며 신촌캠퍼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스팀승관 입구에 위치한 관리실, 백양관 남측동 105호 총무팀에서 배부될 예정입니다. 2013학년도 동계계절학기 수강신청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강신청 대상은 재학생, 일반 휴학생 및 개강일 전까지 전역 예정인 입대 휴학생입니다.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학사포털 시스템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로그인은 오전 7시부터 가능합니다. 추가 수강신청 및 변경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이번 동계 계절학기 수업은 3학점 강의의 경우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2학점 강의의 경우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설 과목 및 강의 시간표는 학사포털 시스템 수강 편람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학점당 수강료는 11만 원입니다. 물리, 화학, 생물 실험 과목 및 수학, 통계, 전산 과목의 경우 별도의 실험 실습비가 있을 예정입니다. 동계 계절학기는 총 7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 신청이나 수강 변경, 등록 등 계절학기 수강의 모든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는 수강 변경이나 수강 처리 및 등록 취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계절학기 개강일 전까지 전역 예정인 군 입대 휴학생의 경우 오는 14일 오전까지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직접 방문해 청원서 및 전역 증명서를 제출해야 201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일반 수강신청자와 마찬가지로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학사포털 시스템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 주 YBS 뉴스에서는 제50대 총학생의 포커스 스토리의 활동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연세인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연세인 여러분 고맙습니다.